향해 시간이 왔어 용기를 내 어둠의 빛이 내리기 전 그들의 함성에 힘을 얻어 펀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번개맨이 간다! 쟁반같이 둥근 날 어디 어디 갔나 먹구름 괴물한테 갔지 어? 어? 니들이 보름달에게 소원 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빌었지 이렇게 달리 조이랜드 친구들이 소원 빌지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먹구름 괴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배고파 아 배고파 그때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번뜩 생각이 났지 어? 아 둥글둥글 보름달이 마치 찐빵 같구나 뭐라고요? 찐빵이요? 아우 찐빵 먹고 싶다 땡이야 그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찐빵 같은 보름달을 배고픈 먹구름에게 찰나 사라졌다네 이제 너희들 소원 못 빈다네 어해 먹구름 괴물에게 가자는 말이오 어딜 가려고 못 가? 아하 길을 막으시겠다 가자! 우리 보름달은 정상적이다 보름달을 찾아 달빛은 쫓아간다 보름달
배고파. 어, 배고파. 먹구름 괴물! 먹구름 괴물! 먹구름 괴물!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 보름달 빨리 먹어. 그래, 애들 오기 전에 빨리 먹어. 복 찍어 한 입에. 그렇지. 아, 안 된단 말이야. 보름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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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추석인데 보름달이 없으면 우리가 소원을 빌지 못한단 말이오. 소원을 빌든지 말든지 빨리 먹어. 배고파. 예, 배고픈 거 맞니? 배고파도 힘이 엄청 세. 짱! 보름달은 우리 모두의 것이란 말이오. 자, 이쪽으로. 안 되겠군. 마리오 라이트! 함께 번개맨을 불러달란 말이오. 하나, 둘, 셋, 번개맨이 간다. 우리의 번개맨. 진정해! 마리오, 보름달 같은 아이들과 피해! 알았단 말이오! 보름달 줘요! 줘요! 같이 가지! 같이 가지! 같이 가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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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달! 내 보름달! 잠깐! 먹구름 괴물! 보름달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러니까 모두에게 돌려줘! 이슬아! 보름달 내 거야! 배고파 배고파. 우리도 싫어. 그래, 샤랑 스틱 차. 좋아, 상대 주지. 가자. 가자. 야, 추석에까지 우리가 너한테 번개 파워 맞아야겠냐? 좋아, 그럼 앞으로 다시는 보름달을 뺏지 마. 네! 일단 후퇴! 후퇴! 싫어! 왜? 배고파, 심술래, 먹구름들아, 모여라! 아니... 먹구름들이 하늘을 가리면 보름달이 떠도 보이지 않을 텐데. 일단 먹구름 괴물부터 달래야 해. 어떻게 달래지? 잠깐! 우리가 먹을 걸 준비했단 말이오. 먹구름 괴물아, 우리가 왕송편 줄게. 친구들, 친구들 같이 전해줘요. 맛있겠다. 두 개
중이니까. 야 그래, 너 하나 먹고 우리 하나 먹자. 그래 싫어. 어? 내가 더 먹을 거야. 야 쑥 또 가라. 야 하나만 줘. 찍어 찍어 빨리 찍어. 야 추석이 다들 다 먹어. 이제 먹구름들이 사라졌단 말이오. 그럼 이제 보름달을 불러볼까? 네. 보름달은 나와라. 번개 파!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달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달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와. 우와. 자 이제 우리 모두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까지 넉넉해지는 추석날 밤 따뜻한 달빛 받으며 다 같이 일어나 번개 체조해요. 번개맘과 함께하는 신나는 번개 체조. 친구들 준비. 번개 포즈.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번개. 주먹 찌르기. 번개 파워! 파워!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활짝이! 용기를 내봐! 번개처럼 나나나나 반대로 달리기 더 빠르게!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다같이 번개 파워! 이번엔 번개골! 좋아요! 이번엔 친구들 번개골과 함께 한 번 더! 더 씩씩하게 번개 파워 모기!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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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다! 다 함께 외쳐봐! 번개 파워! 다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오너라! 하!
제비다리 많이 아프겄다. 아이고, 놀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러 나오는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아, 또 흥부가 밥을 얻으러 왔지 뭐야.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그냥 주걱으로 그냥 딱. 아, 그래. 끊어. 아야, 어머나. 어머나. 제비 다리가 부러졌나 보네. 아이고, 가만 있어보자. 그래. 위급할 때 거는 전화가 112. 가만, 113인가? 아니다. 114. 아우, 딱이야. 아, 제비는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는데 놀부는 그냥 장난질만 하는구먼. 아이고. 위급할 땐 119. 아, 맞다. 위급할 땐 119. 여보세요. 예, 여기 진짜 위급하거든요. 예. 빨리.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부탁합니다. 멋있어. 야, 119가 무슨 주먹집이냐. 아이고, 정말 짬뽕 난다. 전화. 여보세요? 예? 예. 북 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예. 아, 그쪽으로 가요? 네. 뒤로 가서, 예. 엉덩이에, 예. 똑치! 아이고. 넓은 심술 한번 덕하구나. 흥부 119 출동. 하나 둘.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다쳤어요? 어디 아프십니까? 아이고, 나 말고 저기 제비. 제비 어디? 뭐예요? 제비 다리가 부러졌구나. 어서 데려가서 치료해야겠어요. 자, 조심. 여기 앰뷸런스 두고 조심. 그렇지. 자. 흥분을 내고 출동! 그리하여 제비는 흥부에게 다리를 고치고 강남으로 가서 제비왕을 만나는지! 그래, 흥부 덕분에 다리가 다 나았다고? 네, 흥부님은요 정말 마음씨가 너무너무 착해요. 그러면 흥부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해야겠구나. 자, 어서 선물박을 대령하거라. 어이구, 자, 선물박이로구나. 얼찌구 선물박이 왔구나. 이 선물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슬근슬근 톱질해서 쫙 쪼개면 선물이 아주 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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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흥부진 도착이야. 으야! 아, 도착했다. 흥부님, 흥부님. 아유, 제비가 다시 왔구나. 다친데 괜찮니? 반가워. 예. 흥부님, 응? 이거 저 도와주셔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 뭐지? 아이고, 궁금해요, 궁금해요. 얼른 빨리 열어보자고. 세근세근 톱질하세! 톱질하세! 세근세근 톱질하세! 세근세근 톱질하세! 여기 오신 손님들도 세근세근 톱질하세! 세근세근 톱질하세! 입 밖에 보이들까? 세근세근 톱질하세! 세근세근 톱질하세! 소식을 듣고는 자기도 선물을 달라고 나오는디. 여보세요. 아우, 나도 선물 막 하나 보내줘. 뭐다고? 아, 택배 아저씨한테 받지 말고 제비왕한테 받으라고. 야, 여기 제비왕이 어딨냐? 여기 있구나. 아, 진짜
제비와 나도 선물방 하나만 줘. 줘. 뭐? 어디서 억지 때를 쓰느냐? 참, 그건 내가 다리가 똥 부러졌는데 흥부님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준 거라고요. 자, 그래서 준 거야? 네. 아, 그랬구나. 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긴 다리가 이게 어떻게 그냥 똥 부러져 이거. 어머나, 제비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얼른 치료해줘야겠다. 내가 고쳐줄게. 자자자. 호 나와라. 호. 아이고 차차차란 멋된 심술쟁이구먼. 내가 그냥 아주 운꾼형을 내줘야. 잠깐. 내가 합니다. 어서 선물 박을 데려와거라. 빨리 좋아 이야. 오 좋다. 아이 그 저기 나? 선물 박 나왔으니까 그거 있잖아 그 슬금슬금 토찌라세 그거 좀 해줘요. 뭐샤 어디 노래를 허나 말아요 땡기놈. 답답. 그럼 내 손으로 직접 하지 뭐. 좋았어. 내가 그냥 이 선물 박을 한 방에 야 파. 심술쟁이 놀부 혼내주자. 어머, 안돼. 아이고. 어디 도망가시네.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나 어떡해. 아이고 내부채. 혼내주자. 아이고 나 어떡하나. 아이고. 추석 달밤에 아주 발바닥에 땀나도록 도망가대. 내년 추석에는 제발 좀